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제가 사주 명리를 공부하고 상담해 온지 올해가 30년째입니다. 누군가가 제게 사주가 근거가 있냐, 도움되는 학문이냐 질문한다면 저는 곧바로 자신 있게 사주 명리는 공부해 보면 참고할 사항이 정말 많이 있다. 도움되는 것이 정말 많이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증거를 잠시 후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은 제가 30년간 연구해오면서, 공부해오면서 느낀 두 가지 점, 두 가지 사항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직업 선택과 재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직업과 재물에 관계된 부분. 그런데 사주에서 누구나가 다 좋은 직업과 재물을 취하고자 하는데, 결국 재물을 취하고자 하는데, 그 재물이 쉽게 내 손으로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직업 선택과 재물을 이야기했습니다. 직업 선택과 재물. 정말 성공하고자 하고 돈을 벌고자 한다면 저는 업종 선택을 잘하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업종 선택. 업종 선택. 사주를 상담하다 보면 사주가 좋은데도 실패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사주가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뭘 실패했대요. 주식이든지 이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와 반면에 사주가 별로 좋지 않은데도 큰 돈을 번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가를 연구하고 연구해 본 결과, 결국은 업종이더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정치인들 보세요. 정치판으로 잘못 들어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연예계통. 방송문화예술 쪽, 연예계통으로 나가서 그쪽으로 온갖 노력해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평생을 헤매고 평생을 자기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쪽으로 누군가는 또 다시 들어가서 또 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주팔자를 공부하다 보고 또 상담하다 보면 좋은 사주인데도 왜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느냐 하면 업종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이죠. 사주가 양질의 땅이라 좋은 그릇에 사주를 갖고 태어났다 해도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을 씨앗을 뿌리게 된다면 그 토양에 맞지 않은 씨앗을 뿌리게 된다면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주팔자가 좋지 않은데 그 척박한 사주에 거기에 맞는 특용 작물을 심게 될 때는 고부가가치 사업을 하게 돼서 결국은 재물을 거두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30년 해보니까 사주팔자가 좋아도 잘못 사는 사람도 많이 있고 실패한 사람 있고 사주팔자가 나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 업종이더라 이걸 이야기해 주죠. 업종이 업종. 요즘 태어난 아이들의 113세 115세에서 125세를 산다고 합니다. 정말 근거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15년, 125년을 살게 된대, 직업도 변변치 않고 건강도 지출 못하고, 직업이나 이런 부분에 재물도 없는 상태에서 125년을 살아가면 참으로 힘들겠죠. 그러나, 좋은 직업과 또그 직업을 통해서 재물을 거두게 된다면 그 125년도 짧게 느껴지겠죠. 저는 요즘 아이들, 이렇게 수명이 긴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학원을 막 돌리고, 학원을, 어느 학원 돌리고, 뺑뺑이를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 학원을 1년, 2년 계속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의 특성을 저는 한번 찾아서, 1년이 되더라도, 단한 달이라도, 내 아이가, 어느 쪽의 특성을 갖고 있느냐, 어느 방향의 좋은 특기를 갖고 있느냐,
그것을 찾아서 특성화시켜주는 것이 저는 오히려 좋을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더욱더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아주 다양화됐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예전에는 오로지 공부만이 살 길이라 했는데 요즘은 각자 분야 다양하게 직업에 다양한 분야가 있어서 그 중에서 그 분야에서 특출난 사람들은 권력을 주고 돈을 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공부만이 살 길은 아니다는 걸 이야기해 준 거죠. 뭔가 자기 자신에 맞는 특성을 찾아라.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직업 선택에서 정말 중요하더라. 재물에 대한 것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혹시 자기 자신의 사주팔자를 공부하는 사람이 좋지 않다. 내 사주팔자가 좋지 않다. 내 자식을 풀어보니까 좋지 않다. 공부하다 보면 그런 걸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사주팔자가 좋지 않으면 내 사주의 가장 중요한 분야, 업종이 무엇인가를 그걸 찾아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좋은 사주를 갖고 태어나면 양질의 땅을 가지고 만약에 태어났다. 여기에 뭐든지 심으면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이게 있죠. 양질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뭘 심어도 그래도 여기에도 맞지 않는 씨앗이 있고 여기에서도 날씨 있고 기후가 있기 때문에 잘못 심으면 성장을 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줘. 그래서 양질의 땅이라도 여기에 잘 파종을 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에는 금상첨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분명히 여기에 맞는 작물이 심으면 잘 자라서 작물이라는 것은 직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업종을 이야기하겠죠. 여기에 척박한 곳은 척박한 곳에 알맞는 그 분명히 토양이 있다는 그걸 찾아서 개간해서 심었고 그러다 보면 여기가 오히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고부가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단 조건은 있죠. 이런 조건은 양질의 땅은 좋은 조건이니까 괜찮겠지만 이런 척박한 땅, 흔히 말해서 사주가 굉장히 구성이 약할 때는 아무거나 심으면 여기에 비해서 잘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찾고 찾아서 정말 여기에 맞는 것을 심어 나가서 업종을 여기다 심어서 가는 것이 상책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렇지 않은 경우 척박한 땅으로 머물 수가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나가 지금 재물을 얻기를 원합니다. 좋은 직업 갖기를 하고 재물, 결국은 재물이로 연결이 되는데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내가 내 사주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오히려 더욱더 찾아가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 아이들, 내 사주에서 봤을 때 아이들이 조금 좋지 않다. 사주 구성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오히려 더욱더 이 분야를 찾아서 특성화시켜주고 특성화 통해서 성공시켜주는 것이 방법이다. 무작정 뺑뺑이 돌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라. 돈을 벌고 못 벌고의 차이는 뭐냐? 직업 선택이든 업종. 지금 현재 똑같이 음식점을 하는 사람, A라는 사람이 있다. 음식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현재 돈은 잘 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음식업이 아닌 주식에 투자했을 때는 계속 꼬라박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이 지나고 현재 똑같은 운인데도 업종에 대한 부분에서 맞지 않은 것은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주에서 오늘 이 두 번째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자, 오행이 있습니다. 목화토금수가 있으죠. 목화토금수가 있다. 자, 여기서 사주에서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사람. 내 사주에서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사람들. 금은 차갑죠. 수는 냉하죠. 금은 흰색입니다. 수는 검정색을 이야기합니다. 차갑고
맹한데 색으로 이야기하면 검정색은 어둠이죠. 검정색이니까.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사람의 특성은 뭐냐면 첫 번째 가장 먼저 건강에 대한 이상이 있을 것이다. 나중에 40대 50대만 되면 40대 50대 넘어가면 전부 다 건강에 대한 이상이 있다. 왜? 냉하고 습하니까. 냉하고 습하고 냉하니까. 사주가 습하고 냉하면 질병덩어리라. 그러니까 몸은 질병덩어리라 했습니다. 습하고 냉하니까 질병 들어가기 가장 쉽죠. 금과 수가 많으면 내가 사주에서 냉하기 때문에 질병 들어가기 쉽다.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냉합은 바로 질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종합병원으로 간다. 이걸 이야기죠. 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뭘로 연결되면 전이 되겠는가. 전이. 어느 한 부분을 고쳤을 때 암이나 아니 어느 부분을 고칠 때 다른 부분으로 전이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금수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전이 현상입니다. 전이 됩니다. 이쪽 치료하면 이쪽 문제가 있고 이쪽 치료하면 이쪽 문제가 있죠. 내 몸이 전체가 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래서 합병증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 합병증으로 해서 가장 고생하는 것이 금수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사주에서 금과 수가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 금과 수가 많은 사람은 가장 먼저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 일반인에 비해서. 머리가 아프다.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금이 많으니까 목을 치니까 뇌가 아프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수가 화를 치니까 심장이 아프다는 거지. 그러니까 소갈이 가슴 말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우울증을 겪는다는 거지. 우울증. 뇌가 아프고 그래서 금과 수가 많은 사람은 혼자 잘 논다.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소갈이를 뇌가 아프고 화병. 그러니까 결국 화기가 없으니까 사주에서는 냉기만 많이 있으니까 내 몸에 질병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저는 그래서 사주에서 금과 수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있으면 질병으로 연결되는 가장 큰 문제는 합병증으로 가는 것이 바로 금과 수가 많은 사람이다. 가장 먼저 다스려야 할 것은 심장을 다스려라. 마음을 다스려라. 이거 심장이 화가 심장이잖아요. 심장. 심장인데 이거 마음심이잖아요. 마음을 다스려줘야 한다는 걸 얘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종합으로 간다. 합병증으로 간다. 합병증 가고 종합으로 가는 사람들 과연 사회에서 성공했다 해도 설령 성공했다 해도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줘서 나는 금과 수가 많대.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도 나는 괜찮다. 그러면 결국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건강에 대한 부분 이상이 있을 것이다. 왜? 늘 우울한 기운이 강하니까. 그렇지 않고 금과 수가 많은 사람들은 몸에 대한 부분을 잘 조정하고 풀어나가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돈은 벌어도 건강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수가 많은 사람들 사주 상담하다 보면서 금과 수가 많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이 자기의 가슴의 응어리 자기만의 속아래를 많이 갖고 있고 부정적이고 매사에 속아래를 많이 한다. 나는 소가리를 안 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산전과 수전과 공중전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할 뿐이지. 그러나 금수가 많은 사람은 이미 그 과정을 다 겪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금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주에서 금과 수가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 해도 건강을 잃어버릴 거다 했는데 그것은 반쪽 성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삶 자체가 인생 태어난 것이 대타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대타 인생. 자기 인생은 없고 주변을 신경 쓰다 갈 수가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주에서 금과 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근불초석입니다. 근불초석. 사주에서 금수가 많은 사람들, 금과 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근불초석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근불초석이
그는 근심을 이야기합니다. 근심. 근심. 불은 불안을 이야기합니다. 얘는 초는 초조를 이야기합니다. 속은 속앓이랍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초조해하지 말아라. 속앓이를 하지 말아라. 이 강조를 한 거예요. 강조, 강조. 계속. 그 말이 그 말인데. 이렇게 해서 강하게 변화를 시키려고 근불초속하지 말아라. 제발 근심하지 말아라. 제발 불안해하지 말아라. 제발 초조해하지 말아라. 제발 속앓이하지 말아라. 어떤 부분을 갖고 미래를 가지고 이걸 이야기해 주는데. 미래를 근심하지 말아라. 미래를 불안해하지 마라. 미래를 초조해하지 말아라. 미래를 속앓이하지 말아라. 어떻게 미래를 초조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불안한데. 백날 천날 초조해봐라. 금수가 많은 사람들 백날 천날 혹시라도 자신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 매일 근심 불안한 사람들 한번 해봐라. 근심, 불안, 초조,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는 이것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게 습관성으로 계속 이 레퍼토리를 돌립니다. 자기 몸에. 이렇게 하면 몸이 냉해지게 돼 있어요. 또 다시. 금수가 없는 사람도 금불초속을 하게 되면 몸이 냉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병으로 가겠죠. 금불초속하자. 미래를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미래를 초조해하지 마라. 미래를 속앓이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오늘 하루만큼은 근심하지 말아라. 오늘 하루만큼은 불안해하지 말아라. 오늘 하루만큼은 초조해하지 말아라. 오늘 하루만큼은 속앓이하지 말아라. 금수가 많은 사람들. 그 시간에 금불초속할 시간에 뭘 하냐. 오늘 하루만큼은 최선을 다하라. 오늘 하루만큼은 최고로 즐겨라. 오늘 하루. 오늘 하루가 가장 소중하고 귀한 날이라는 걸 아시라. 나에게 내일은 없다. 나에게는 오리지 오늘밖에 없다. 오늘 그러니까 가장 행복하고 즐거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살 길이다. 오늘 하루가 이렇게 최고로 잘 맞이해서 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고 최선을 다해서 산다면 힘들어도 최선을 다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산다면 이것이 쌓이고 쌓인다는 게 오늘 하루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이것이 바로 무엇이 되냐? 인생이 된다는 걸 이야기하죠. 인생이. 인생.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쌓이면 그 사람의 역사가 된다는 걸 이야기하겠죠. 역사가. 결국은 역사는 뭐냐면 오늘에 의해서 씌워지는 것이 내일에 의해서 씌워지는 것이다. 지금 오늘 이 순간 역사는 씌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금수가 많은 사람들. 그럼 제가 왜 사주를 30년간 연구해보니까 금과 수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건강적으로 치더라는 걸 이야기해줘요. 합병증. 암인데 다른 쪽으로 전이 되고 내 몸을 이렇게 이미 근심과 불안과 초조 속 이렇게 내 몸을 항상 이렇게 돌려놓는데 어느 몸이 강하게 견뎌낼 수 있냐는 걸 이야기해 주겠구나.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다 없애라. 근심, 불안과 초조와 속앓이를 없애버려라.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30년 사주 명리를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제가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금수가 많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병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힘들게 눈물로서 콧물 흘리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래를 보면 암담해요. 그렇게 하고서 제가 미래를 생각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미래는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그걸 갖고 근불초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아라. 얘를 근불초속한다고 해서 백날 천날 해도 안 된다. 오히려 이것이 습관화되면 내 몸만 작살나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차라리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삶의 길이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게 만들자.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이고 나의 삶의 역사라는 것을 아시라 이런 것이죠. 이 순간 혹시라도 이렇게 계시는 분이 있다면 박차고 나가라. 박차고 나가라. 박차고 나서 다 깨부셔버리라. 니들이 내 인생을 항상 너희들이 내 몸을 갉아먹었지. 근심인 내 뇌를 갉아먹고 불안이 내 뇌를 심장을 갉아먹고 초조가 내 심장을 터뜨렸고
소갈이 내 심장을 다 타게 했단 말이에요. 이들은 반드시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더 사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하루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오늘 하루는 천년 만년 아무리 살아도 오늘 같은 날은 평생 딱 하루로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날인가. 그렇다면 네 오늘을, 이 오늘은 나에게 오는 손님이다. 나에게 오는 손님을 소홀하게 보내지 말자. 오늘 손님이, 오늘이라는 그 하루를 내가 손님으로 잘 만져서 귀한 손님이다 생각하고 이 손님과 오늘 하루를 짝짝꿍 잘해서 마지막 자정 밤 12시 때 안녕히 가세요. 양손에 탁 쥐어주거나 선물을 쥐어주고 오늘 나와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쥐어주고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내일이 또 오겠죠. 내일이 또 오늘 오면은 그 손님과 오늘 손님과 또다시 하루를 잘 보내서 가는 것이 방법이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금수가 많은 사람 이야기합니다. 금과 수가 많은 사람들, 미래를 금불초속하지 말자. 금불초속하지 말자. 오히려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면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매듭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